아유, 우리 귀여운 망고 맛있게 먹으렴. 역시 강아지는 귀여워. 그나저나 너희들 어디 간다고 해제? 아, 저희 요 앞에 오선도 호텔 숙박권이 생겼어요. 아, 그래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우리 망고는 걱정하지 마렴.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호캉스예요 여보.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이라니 너무 신나. 거기 수영장도 있다고 했지. 나 오랜만에 비키니도 입고 기분 내볼 거야. 아이,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수영장에서 오겹상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비키니 입으시면요, 제 눈이 막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제 눈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집 근처라고 해서 걸어가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머네. 그러게. 어? 저거 봐! 고양이야, 고양이! 와, 엄청 귀엽네. 야옹, 야옹. 엄마, 저는 어때요? 야옹, 야옹. 넌 고양이가 아니잖아. 하나도 안 귀여워. 그나저나 고양이가 이 높은 담장 위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점프력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귀엽다, 귀여워. 지금은 주변을 살펴보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나도 주변을 살펴보는 중. 나도 귀엽지. 지금 잘못생김. 리아 좀 귀여운데. 야옹, 야옹. 고양이들은 참 부럽다.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귀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겠지? 아휴, 먹을 거 걱정도 없이 탱자탱자 놀 수 있다니. 나도 고양이 아지서 저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게, 고양이들은 회사도 안 가겠지. 매일이 휴가고. 아휴,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하다. 어? 에? 고양이가 말을 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 나도 들었는데. 나도. 나네들 고양이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right now. 어? 이왕이면 난 좀 귀엽게 부탁할게. 고양이는 되라. 냐옹. 이게 무슨 일이냐옹? 냐옹? 왜 말끔하다 냐옹이 묻지? 어? 어? 내가 고양이가 되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난 좀 귀엽게 생겼다옹. 어, 귀엽다옹. 진짜? 고양이가 엄마 봐, 이거 봐라옹. 슈퍼 점프다옹. 아! 아프다옹. 난 고양이가 되게 싫다. 5상급 호텔 수영장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예우를 지켜야 된다. 여보, 고양이는 물 싫어한다. 나오 이런 꼴로는 호텔에 못 간다. 안돼, 내 5상급 호텔 꼭 가야 한다고. 그 이상한 말하는 고양이를 찾아서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달라고 하자. 난 큐티 고양이다. 일단은 이쪽에서 다른 곳에 가잖아. 집에 돌아가잖아. 뭔가 여기 싸늘하지 않냐옹? 아빠, 우리 주변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저것들 다 뭐지? 여긴 우리 영역이다옹. 너는 처음 보는 고양이들인데 여기는 무슨 일이지? 우리 구역에 쓰레기통을 훔치러 온 거냐옹? 냐옹, 우리 인간이다옹. 지금까지 들었던 냥소리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냥소리군. 내 발톱에 갈기갈기 찢어지기 싫으면 우리 영역에서 싹 꺼져라옹. 고양아, 나 귀엽지? 큐트 큐트 블링블링 곤듀님, 난 냐옹이야.
정말 짜증나는 건 애들아 총공격이다! 어, 애들아 도망쳐!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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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냐옹! 한 번만 더 보이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냐옹. 그럴까? 그 대신 나 대신 일하나 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냐옹 냐옹. 리아는 무사하겠죠 냐옹? 리아는 내 아들이니까 냐옹 잘 생존할 거야. 일단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집 가서 부엌에서 좀 뭘 먹자. 냐옹 냐옹. 오! 어, 방구야 따야 엄마 엄마 안녕. 방구가 아무래도 고양이 언어를 못 듣나 봤냐. 여기가 어디지냐? 배고프다. 좋아. 여기 포근하다. 여기서 자야지. 1층에는 망고가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다 냐옹. 냐옹 알았다 냐옹. 고양이는 점프력이 좋으니까 냐옹. 오. 망고야, 안돼, 안돼. 이 고양이들은 뭐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꼬라지들을 보니 불쌍한 길고양이들이구만. 배고프지? 자, 여기 사료랑 물이란다. 맛있게 먹으렴. 오, 사료를 보니까 갑자기 군침이 싹. 내가 진짜 고양이가 되긴 했나 보다. 먹어야겠다. 맛있다.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구만. 어디 좀 쓰다듬어 볼까? 일로 와봐. 이렇게 입안에 만져주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꿀꿀꿀꿀꿀꿀 기분이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다. 재변다. 기분이 너무 좋다. 냐옹, 저기서 생선 훔쳐와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알겠다. 오늘도 싱싱하구만. 이게 뭔 소리지? 어! 왜 도둑고양이 녀석! 여태까지 생선을 훔쳐간 게 너로 그래! 너 잘 걸렸다 아주! 아주 흠심 혼내줄 거야! 아이, 잘 잤다. 벌써 밤이 늦었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뭐야. 길고양이잖아? 다음부턴 조심하렴. 완전 존재감이다. 나는 네 지인으로 삼겠다. 아, 드디어 집으로 왔네. 어? 뭐야, 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어쩔 수 없네.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야오, 캐캐, 하찮은 인간들. 고양이의 삶이 많이 힘든 걸 알았겠지.
다시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라. 디럭스 본부. 이 도둑 고양이 녀석, 넌 안 되겠어. 이 채. 야옹. 에이, 뭐야? 고양이가 인간으로 됐잖아. 그걸 그렇게 못생겼어. 야잉. 절실했어요. 이 녀석 나를 괴롭혔겠다. 아유 겨워라, 아유 겨워라. 어? 넌 뭐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야? 빨리 나가라고!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나가! 나옹이들, 하레비가 주려고 물고기 사왔어요. 어? 뭐야? 고양이는 어디 가고 여행 간다는 부부가 여기서 자고 있지? 고양이 어디 갔어? 글쎄, 날 괴롭혔지만 많이 배고파서 그런 거였지. 불쌍해라. 자, 내 돈으로 산 생선이다. 좀 맛있게 먹도록 해. 다음부턴 다른 고양이 괴롭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